헬로 갑옷, 백악기 시대뉴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는 우리나라 남. 자 어린이용 장난감 시장의 양대 산맥은 자동차 로봇과 공룡 로봇이다. 몇 해 전 크리스마스 때 또봇 커트란 이 품절 사태를 빚었고 이듬해에는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티라노킹 이동 났다. 한창 터닝메카드가 인기를 끌던 2016년에는 터닝메카드를, 지난해에는 다이노코어를 구하기 위해 부모들은 대형마트 앞에서 수십씩 줄을 서고 번호표를 받아야 했다. 헬로 갑옷, 백악기 시대가 남자 어린이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자동차와 공룡을 앞세워 여름방학 시즌 공략에 나선다. 2014년 8월부터 KBS가 방영한 TV 애니메이션 헬로 갑옷 위 첫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현재 TV 시리즈 시즌 6이 방송 중이다. 헬로 갑옷은 변신 로봇 카봇들과 주인공 사탄이 힘을 합쳐 사건 사고를 해결하거나 악당을 물리치는 내용으로 2014년 8월 KBS가 처음 TV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했다. 헬로 갑옷, 백악기 시대뉴 제공, 현재 TV 시리즈 시즌 6이 방송 중이며 완구로도 발매돼 큰 인기를 끌었다. 5단 합체 카봇인 펜타스톰은 풍비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은 TV 시리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극장 상영용 답게 작화의 수준을 높이고 더 촘촘한 스토리 라인을 구성했다. TV판에서도 등장하는 라인 일당은 1억 년 전 공룡의 배설물이 굳어져 만들어진 은가암의 엄청난 에너지가 포함된 것을 알고 경찰이 수송 중인 은가암을 빼앗으려 하지만 카봇의 활약에 실패하고 만다. 이에 라인 일당은 시공이 동장치를 이용해 직접 은가암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1억 년 전 과거로 떠난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공룡파크에 실제 공룡이 나타나게 되고 차탄과 카, 봇도 공룡이 나타난 원인을 알기 위해 1억 년 전 과거로 향한다. 헬로 갑옷, 백악기 시대뉴 제공 극장판 애니메이션에는 TV 시리즈에 등장한 적이 없는 공룡 갑옷이 등장한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스테고사우루스, 프테라노돈을 모델로 한 티라클레, 스트리톤, 테고, 테라제트가 등장해 과거로 온차탄을 돕는다. 아울러 경찰 갑옷 케이캅스와 제트랜, 동물의 수호신 킹가이즈와 동생 킹, 다이저 등 TV 시리즈에 등장해 어린이에게 익숙한 기존 갑옷들도 모습을 보인다. 백악기를 배경으로 하는 만큼 다양한 공룡이 등장한다. 할리우드 영화 주라기 월드에서 주인공급 활약을 하는 랩터는 차탄의 뒤를 쫓는 악력을 막고 티라노사우루스보다 거대한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은가암을 삼켜 더욱 덩치가 커진다.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이지만 공룡 CG는 성인 영화 못지않게 수준급이다. 8월 1일 개봉, 전체 관람가, kind.co.kr 2018년 7월 26일 11시 24분 송고.